개월 안녕하십니까? 개운 개월 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설악산에 단풍 볼 겸 그다음에 이제 계곡 들어가려고 왔는데 제가 요즘 한 두 달 동안 업로드를 안 했잖아요. 업로드를 안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다 저를 이제 떠나시더라고요. 아, 섭섭한 건 전혀 아니에요. 섭섭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섭섭하다 근데. 조금 섭섭한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내년 여름 되면 이제 구독자님들 다시 찾아와 줄 거라는 거를 믿고 그리고 이제 형님 왜 살쪘노? 미안하다. 살찐 것 같아서. 살이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 죄송한데 제가 한 5kg 쪘거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는데. 구독하네. 네, 그래도 구독 취소는 하지 말아주시고. 네. 지금 일자가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살짝 춥잖아요 계곡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추운 계곡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설악산 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왔을 때 백담 계곡을 찾아갔었는데 백담 계곡 말고 이번에는 이제 미시령 계곡이라고 거기도 물 되게 맑고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야만 특별히 데리고 지금 우리 얼마 걸렸지 오는데? 하루하고 반나절. 네, 하루하고 반나절. 아, 그건 아니다 이거. 6시간 정도 걸려서 왔고 주제는 계곡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풍경 좋은 단풍도 찍고 하려고 하거든요. 풍경 좋다 맞지? 혹시 미시령 계곡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던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가본 사람은 이제 뭐 네이버 찾아보니까 몇몇 있긴 하시던데. 근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 최초. 아씨 놀래라. 네. 최초로 이제 제가 미시령 계곡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잠깐만 반대로 볼게요. 자, 출발해봐. 근데 여기가 딱 단풍 포인트 맞지? 저기 진짜 예쁘다. 그래도 외국 분들이 진짜 많네. 형님 내 말 듣고 있나? 뭐랬어? 못 들었다. 잠시 저기 빠졌다. 단풍이 빠졌다. 흠뻑 빠졌네. 와 예쁘다 색깔 봐봐. 진짜 여기 지금 바로 들리지? 계곡 소리. 보러 가자. 아직 안 보이네. 와, 나 올라올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냥 분석들이. 와, 햇빛. 와, 좋네. 왜 육가 뽑은지 아나? 뭔데? 6개의 폭포랑 6개의 담으로 나눠져 있대. 연못으로. 근데 폭포가 어디 6개 있는 거지? 6개 연못 어디 있는데? 뭐 하나 뭐 이제 6개 있겠지 어딘가에. 아니, 네. 저 가서 볼게요. 네. 볼게요. 여기 있네. 아 여기 좋겠네. 와, 폭포. 와 좋다. 단길 안녕하십니까. 아까는 단풍 구경을 하고 이번에 이제 미시령 계곡에 찾아왔는데 일단은 찾아오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면 폭포 민박이라고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근데 여기가 사유지라 가지고 일단 먼저 주차 비용도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왔고요. 이제 근데 여기가 계곡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가 따로 아무래도 불구하고 보니까 물 수심이 한 2.5m 정도 나온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네 바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금 좀 날씨가 춥지만 가서 한번 재밌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땡큐.